대출길이 점점 막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가계대출이 화두였습니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기존 대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추가 규제까지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출 축소 요구를 두고 관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고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앞서부터 얘기한 금리 인상, 가계빚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고 후보자는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누적된 금융 불균형과 가계부채, 가상자산 가격 등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공매도에 대해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